안녕하세요. 저는 공터욕구점에 다니는 김범수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직사각형의 가로의 마세로 구하기입니다. 문제를 읽기 전에 먼저 둘레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둘레는 직사각형의 가로와 세로를 저항 것이 둘레입니다. 이제 문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직사각형의 둘레는 40cm이고 가로는 7cm입니다. 이 직사각형의 세로는 몇 cm입니까? 둘레가 40cm이고 가로가 7cm이므로 7더4입니다. 14cm이므로 40 빼기 14는 26입니다. 여기에서 26 나누기 2를 하면 13이 됩니다. 그래서 직사각형의 세로는 13cm입니다. 지금까지 저의 개념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